자, 안녕하세요. 그러면 작가님이 일단 미디어 아티스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작품 할 때. 그럼 어떻게 이런 장르로 오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있을까요? 꽤 오래 전 일인데요. 1997년도에 이태리에서 대리석 쪽을 했었어요. 네네. 그 작품들의 전시를 1997년도에 서울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제 관람객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리석 작품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도 대리석이 있는데 그 대리석이 70% 대리석이라고 해. 그런데 그 70%의 대리석이 더 좋아. 그 말은 제가 듣기에는 가짜 대리석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70% 대리석. 그때 이제 광고에서 그렇게 선전을 했나 봐요. 네. 이런 생각을 했죠. 진짜하고 가짜하고 가짜가 더 좋은가? 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그 가짜가 진짜처럼 이제 어떤 이미지를 형성했을 때는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뮬라시온 그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걸프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걸 한 번 계속 대입을 해본 거죠. 걸프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디든지 다 말을 하잖아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마치 내가 참여한 듯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참여를 하나도 안 했어요. TV 이미지만 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 CNN이 처음으로 그 미사일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찍고 네. 네. 그리고 터지면은 영상이 종료가 되고. 근데 그러한 공이 되게 멋있게 연출이 됐어요. 저렇게 연출되는 게 맞나? 반대로 그 포탄을 미사일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상이 없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라는 것은 왜곡이 일단 가능하구나. 옛날에 사진은 어떤 증거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네. 포토샵 이후에는 사진을 다 조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진이 곧 현실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네. 이런 컨셉이 네.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대리석을 했으니까 석고판에다가 대리석 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입방체인데 윗면은 석고고 옆면은 진짜 대리석이에요. 이 옆에 사진을 찍어서 윗면에다가 그때 당시 환등기로다가 투사를 했더니 대리석의 무늬가 나오네요. 네. 마치 조명을 비춘 것처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대리석을 왜 이렇게 조명을 비쳤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투사를 해본 거죠. 네. 첫 번째 한 게 코카콜라 캔. 캔에 코카콜라를 비디오로 찍어서 영상을 투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진짜 코카콜라 캔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영상에서 코카콜라 병을 캔을 가져가니까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실제하고 합치고 그것을 다시 해체도 시키고 네. 이런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미지와 실제에 대해서 이제 일련의 작품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원래는 서양학과 전공이시죠? 네, 원래는 서양학과였었는데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친구가 나 외국 유학 가는데 너 갈래? 같이?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만 따라와. 내일부터 석 밟을게. 그래서 20몇일 뒤에 갔었어요. 근데 집에다가 말을 해야 가셨죠? 되잖아요. 예, 이태리로 갔었는데 이태리 어딘지 모르고 그때 떠났어요. 근데 집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저 이태리 좀 갔다 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앞에 빵집 가는 줄 알고 그래 그랬는데 이제 가서 8년 있다가 들어오게 된 거죠. 빵집이 이태리였나 봐요. 건너편 빵집이 이태리 빵집이었더라고요. 이태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까라라라고 대리석 피란젤로가 그 대리석 대리석 산맥이요. 예, 예. 대략 30km가 또 해발 거의 1920 정도 해발의 산맥이 네. 다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려다 보니까 대리석 뿐이 없다고요. 이제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대리석으로 집을 져요. 부자들은 나무로 집을 져요. 계집도 대리석으로 집을 져요. 그러니까 지역 재료를 쓰는 그러니까 재료. 대리석은 뭐 값싼 재료로 길거리에 널려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리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느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전시가 됐을 때 사회적인 어떤 훈련, 사회적인 교육에 의해서 이거는 대리석인데 우리 집 대리석이 더 좋아. 그러니까 왜곡되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 대리석을 한다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들고 위험하고 또 3D 직종의 하나고 네. 창작을 하는데 무척 느려요. 네, 그쵸. 네, 요 컨셉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현대의 컨셉이고요. 대리석에 해당되는 이 흰색 입체에다가 영상을 투사하는 작업으로다가 한 1998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작업을 하죠. 그러면 작가님이 추구하는 예술 작품 어떤 걸 추구하시나요? 혼선이 오는 거죠. 현대사에서 무척 혼재돼 있잖아요. 네네. 시뮬라시옹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장 보드리에르 말에 의하면은 매트릭스나 예 네. 이제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현실을 모방할 필요가 없어. 현실이 오히려 이미지를 모방하게 되는 게 시뮬라시옹의 이제 네. 현상이야. 그래서 또 옛날에 장자 포전몽도 있죠.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까 장자가 나비가 됐는지 나비가 장자가 됐는지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게 포전몽 아니에요? 그러한 식으로 이미지하고 실제가 혼란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나빠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요거 재밌네. 요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작품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네. 워터 섀도우 시리즈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작품은 컬러한 작품인데 접시의 그 흰색 입체를 놔두고요. 빔프레트를 통해서 영상을 투사시켜서 입체 위에 물이라든지 접시 문양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꽃이라든지를 정확히 일치시켜 가지고 착시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접시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네. 그래서 애들은 그 접시에 물이 있으니까 물 담그고 놀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이거 진짜 가짜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짜임을 살짝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서 파문이 생기잖아요. 물에 그런 영상이 지금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소리와 함께 이제 주변이 파바박 바뀌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금방 이제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관객이 이제 이거 진짜네 뭐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왜냐면 진짜는 이미 흥미가 없어지니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가짜임을 확 드러냈을 때는 오히려 떠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되거든요. 신기하게 가짜임 알았을 때도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것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작품에 그림자가 출연을 해요. 그것도 만들어놓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상황을 싹 바꾸고 그래요. 전체 상황을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관객들한테 자극을 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무엇인가 라고 좀 더 생각할 이제 그런 이제 공간을 주는 거죠. 원래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01년도에요. 그때 이제 첫사랑을 20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를 생각하려고 이제 수락산 물웅덩이에서 물가에 돌멩이 던지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워터 섀도우 시리즈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작품으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절에서 있는 물학 돌로 만든 물그릇이요. 그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도자기 접시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말하자면은 제가 저로서는 이 작품을 과거에 어떤 누구를 회상하면서 너무 시간이 왜곡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20년 40년 전 일이 바로 어제 같기도 하고 가까운 순서 그러니까 시간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고 세상의 가치관도 막 변했고 그래서 놀라게 되더라고요. 네. 그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봐요. 이 작품은 이후 작품인가요? 이후 작품이고요. 이러한 작품은 사람이요? 예? 첫사랑의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다른 분들. 다른 분이고 네. 여기 그림자가 나와요. 그림자는 이제 첫사랑이에요. 그림자는 실제 이미지를 안 쓰고요. 다 그림자로 치환해서 네. 이제 쓰고 그래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 쓰시나요? 프로그램은 애프터 이펙트 많이 쓰고요. 시네마 4D 주로 쓰고요. 또 프리미어 이제 마무리할 때 프리미어 쓰고요. 작가님 그럼 툴 작업 시간 정말 오래 걸리겠네. 그럼요. 사운드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대리석 묻지 않게 엄청난 작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작가 대접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지 못하니까 네. 협업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협업 체계를 만들려고 이제 사단법인 미디어아트 협회를 만든 거죠. 작가랑 서로 교차해가지고 뭔가 서로 주고받게 하고 기업들도 작가랑 필요하고 작가도 네. 기업이 필요하고 또 기획자도 작가가 필요하고 서로 필요한 존재니까 우리 협회 안에는 그게 이제 공통된 미디어아트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형식의 작가들, 기획자 또 회사 네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상이라는 게 꼭 굳이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영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하자면 좀 더 판타지, 특히 미디어 파서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작은 영상뿐만 아니라 무척 큰 영상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영상을 좀 더 공공성을 더 개념을 부여를 해서 나만의 영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건물에 그런 미디어 거를 이제 형식적으로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미디어 파사드요. 이제 유럽의 유명한 성당에다가 여러 가지 네. 이런 거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작가들이 하기에는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엄청 하지는 못했지만 돈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예. 스텝도 되게 많이 필요. 예, 예. 그리고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 또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그리고 건물이 이게 네모난 캠퍼스나 네모난 TV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과도하게 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보통 플래치드라든지 4K라든지 뭐 이런 게 익숙할 텐데 그거보다 훨씬 큰 영상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해야 되니까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근데 간신히 이런 작품을 혼자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음악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니 누군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역시 회의를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샘플링 정도 제가 만들고 아 힘드네요.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9월 달에 할 거거든요. 여기가 와, 이거 어디예요? 익산이에요. 익산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여긴데 이게 엄청 큰 프로젝트겠네. 이게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네. 사람이 이 트럭이잖아요. 네, 네. 사람인데 이런 공간이에요. 뭐라는 여기가 공간이... 채석장이에요. 아 채석장을 네, 백제 시대부터 네. 돌을 파가지고 그 돌을 잘라가지고 네. 그 건축할 때나 다리 만들 때나 네, 네. 하는 채석장. 작가님이 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네. 이 업체가 황등산업이라는 데인데 황등산업이 더 이상 땅을 파내러 가면은 네. 환경 부담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수익 고조가 마이너스가 된대요. 네네. 그러니까 업종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예술적으로? 예. 그래서 아, 예, 예. 이 공간이 이미 있으니 이걸 예. 뭘 해? 그랬더니 이제 여기 예술 사업을 하면 되고요. 예술 사업을 했던 모델이 포천시에 있어요. 포천에 아트밸리 네.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처럼 이 예술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럼 오히려 이제 수익이 더 창출이 된다. 네네. 그래서 지금 10년 계획을 세우고서 이게 첫 번째 하는 원년 프로젝트예요. 그게 언제 하시죠, 그러면? 올 9월 달에 하는데 이거 미디어 파사드 뿐만 아니라 미술관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아.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제일 먼저 시도를 하는 게 이제 미디어 파사드 올해 합니다. 그래서 이남 작가하고 이도나 작가하고 저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제대로 시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아, 중국의 창사. 오, 극장 되게 특이하네요. 오페라 하우스의 건물이에요. 오, 건물 진짜 멋있네요. 네, 창사에 있는 자하디드. 자하디드가 예. 아. 근데 이게 6년 동안 짓다가 내년에 개관전을 한대요. 네. 근데 중국 작가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협회의 작가들하고 여기서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아. 이런 것도 아주 미디어 아트로요? 예. 전부 다 미디어 아트 작가들 네네. 중국 작가도 있지만은 전 세계 작가들 다 아,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에요. 네. 앞으로 있을 제일 아, 큰 네네. 프로젝트고요. 네. 작가님은 미디어 아트 1세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1세대 하면은 백남준 선생님이 선생님이세요? 1세대고 같은 우리나라에서 1세대 작가라고 하면 박형기 선생님이라고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1세대. 그리고 육군병이 2세대쯤 되고 제가 한 3세대 정도, 3세대 정도 아니면 4세대? 4세대 막내죠. 그러니까 막내라고요? 예, 저기 7090 전시 있잖아요. 네, 네. 비디오 한국 비디오 아트 7090 전시요. 네. 이 전시가 백남준 선생 이하 그 90년대까지 작가들을 모은 거예요. 그럼 제가 저기서 거의 막내예요. 근데 요즘에 신진 작가들 예. 미디어 아트 하신 분 많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원로에 속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는 원로 그렇죠. 속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그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부딪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 페인팅하는 작가라든지 조각하는 네. 작가들이 만나질 않는 거예요. 네. 미디어 작가들만 생기는 고통스러운 지점을 제가 2004년부터 경험을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경험치가 그리고 쌓이시죠. 그리고 이 네. 문제를 작가들한테 젊은 작가들한테 말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작가들은 그 주위에 자기 친구 작가한테 말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하는 거예요. 작가들을 안 준다 이런 네, 것들은 네. 아니 국공립에서 해줬으면은 너 그걸 연극으로 생각해지 이렇게 답변이 온다고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이미 20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협회를 만들어서 이거 이 문제를 공동으로 네.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빨리 모인 거예요. 그때 미디어 아트는 누가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작가가 하죠. 미술 작가가 해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업체가 들어갈 수가 밖에 없어요. 작가는 못 들어가요. 그럼 업체는 처음에는 작가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작가를 안 데려가도 돼요. 왜냐면은 직원을 뽑으면 되니까. 아티스트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아티스트는 필요하잖아요. 아티스트가 이제 필요 없죠. 지네들이 다 사인도 지네들이 해버리고. 그럼 개판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품이? 이제 질이 떨어지는 그럼 작품이 아니죠. 네. 작품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빵꾸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은 문제겠네요. 그런 지점은 조각가도 비슷해요. 조각가랑 미디어 아트랑 예, 조각가도 조형물 법안이라 그러나 건축물이 있을 때 네. 0.7에서 1% 그 예산은 예술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안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법안이라는 게 업체가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업체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 조항 없어져야겠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또 다른 그러니까 환경 평가 뭐 이런 것들도 개인이 하기 힘든 어떤 지점들을 용역에 포함시켜요. 그런 작가는 결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군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장해서 예술가의 대변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사장으로서 제 책무입니다. 아, 근데 그게 동시에 되세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완전은 시스템으로 작업을 해야지 화실에 앉아서 열심히 붓질을 합니다라는 개념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업화 시켜야 된다는 네, 필요성을 그쵸. 느끼고요. 네. 그렇게 분업화 시키는 작가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되죠. 네. 말하자면 영화를 누가 혼자 찍나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 있었죠. 김기덕 감독이 혼자서 영화를 출연, 뭐 그 편집, 또 특수효과, 더빙 모든 것들 다 혼자 했죠. 아리랑이라는 영화인데 무척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왔죠. 근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화의 형식을 차용해서 시스템으로 이제 해야죠. 비엔날레 가면 미디어 아트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일반 관람객들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진짜가 아니라서 실물, 평면 작품 혹은 조각이 아니라서 오랫동안 볼 인내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떤 식으로 봐주면 좋을까요? 글쎄 그거는 어떻게 보여주길 원하시는지 저도 네. 비엔날레나 가면요 네. 그런 작품 참 보기가 싫어서 그럼 같은 입장이시네요? 예, 오히려? 똑같아요. 짜증이 막 나요. 그러니까, 왜 저따위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퀄리티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아니고요? 미술이라는 게 대중성을 뭐 요구하는 작품도 있어요. 컨셉 위주의 작품도 있어요. 네, 그렇죠. 개념을 먼저 내가 만들어냈어 이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두 개가 다 유통이 잘 되는 작업도 있고 최초의 작업도 있고 둘 다 존중을 받아요. 근데 네. 비엔날레는 내가 먼저 했어 이렇게 독창성을 주장하는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스티브 맥킨이라는 작가의 작업도 있고요. 그보다 먼저 앤디 와홀이 있죠. 앤디 와홀이 영상 작업한 거 아세요? 그거는 잘 못 예. 들었네요. 그 사람은 영화사의 길이 남아요. 아, 왜냐면은 예. 아무도 볼 수 없는 작업을 했어요. 네. 거의 이틀 정도 상영을 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 이틀이나요? 예. 근데 엠파이어 빌딩에 노을이 지고 밤이 되고 다시 해가 떠오는 그런 작품을 네. 특수 필름을 이용해서 장시간 네. 촬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존경하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네. 백남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백남준 선수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비전을 열었잖아요. 새로운 장르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백남준 선생이 연 거예요. 네. 물론 비디오 아트였지만은 그 선생님이 안 한 게 없어요. 사운드 작업도 하고 레이저 원래 작업도 음악가 하고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음악을 했던 것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고 피아노 작곡도 배우고 뭐 이러셨겠지만은 네. 프록서스 독일 가서 프록서스 네, 활동에서는 그렇죠. 피아노를 때려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작업했으니까 일본에서 엄청 음악에서는 네. 이제 그걸 수용을 안 하지만 미술에서는 네. 무척 재미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퍼포먼스 예, 아티스트로도 유명하니까 예. 네. 지금도 독일 디셀드로프에서는 프록서스 그 공연을 해요. 제가 이제 학생으로 있었을 때 프록서스 공연을 했을 때 백남준의 피아노 때려부시는 작업 네. 그런 것도 재현을 다시 하고 머리 풀어서 붓글씨 쓰는 작업도 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 새로운 지점이잖아요. 무척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엔날레
대해서 소개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대중들이 보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결국 뭐 한 시간 정도 다 봤을 때 이건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작품도 있어요. 저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너무 이렇게 긴 영상을 비엔날레에 안 그래도 작품이 많은데 네. 일반 대중에 갔을 때 그걸 볼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문제. 아, 저도 인내심이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대략 영상의 길이가 한 3분 30초 정도 전으로 만드는데 3분 30초 안에 관객이 가려고 그럴 때 그림자가 출현하고 아니면 물방울이 떨어지고 이제 상황을 바꿔버리는 트릭을 쓰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꽤 오래 동안 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은 큐레이터 말로는 반나절 몇 시간 정도 한 3, 4시간 정도 본 사람이 있다 라고도 말을 해요. 물론 평면 작업도 그렇지만 조각도 그렇고 어떤 작품은 작가에 대해서 서치를 하고 알아야 이해가 된 작품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디어아트도 잠깐 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네, 그런 작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딜레마 아닌가요? 현대 미술에서 네. 보여지는 거는 이제 개념을 위주로 작품을 그렇죠. 했을 때는 대중을 존중을 하진 않아요. 저도 원래 작품의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실제하고 이미지하고 교차시키는다. 네. 그런 컨셉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골격이고 네. 원래 여자가 예쁜 거는 골격이 예쁘다고 예뻐하진 않잖아요.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장식도 있어야 되고 머리카락도 그런가요? 네, 있어야 되고 네, 네. 살이 없다면 해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제 좀 더 관객들이 더 좋아하게끔 하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뼈대만 가지고 이건 작품이야라는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저 같은 방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약간 일반 관객들의 입장도 많이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작품만 가지고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전 시대,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관조라는 이제 미술 감상법이 있어요. 네. 그림이 네. 액자에 있어요. 그림을 액자 넘어 저편에 있는 작품이 있어요. 네. 마치 창문의 저편에 있는 세계가 있어요. 네.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관람자는 손대면 안 돼. 네. 그냥 감상만 해야 돼. 그거를 관조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작품이 있으면 참여. 관람객이 돌아가려고 그럴 때 작품이 말을 걸어. 작가가 다시 가. 그러면서 뭔가 서로 관계를 맺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아트에서 최근에 나온 장르는 아예 관람객이 미술품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관람객이 움직이면은 작품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네.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네.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대형화돼가지고 방 전체가 작품화돼요. 네. 그래서 그 작품 안에 들어가서 관객들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작품이 변화를 해. 네. 이런 작품 컨셉도 있으니까.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관객의 움직임을 내가 예측을 해서 작품을 같이 완성한다 이런 개념의 작품을 한다고 보죠. 어떤 분들이 미디어 아트라면 좀 잘 맞을까요? 예술에 일단은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저도 물론 그런 작업을 못해요. 왜냐면 코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했던 인터랙티브는 코딩에 의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그렇죠. 네, 어떤 색깔 다루는 것은 이제 감성적이라면은 네. 코딩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냥 기술적인 영역 아닌가요? 예, 기술이고 문예하고 잔해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아, 둘 다 필요한 영역. 네,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둘 다 하는 작가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방대한 영역이니까 협업으로 이제 하는 작가도 있고요. 네, 외국에는 공학자면서 과학자면서 아티스트 네, 그런 작가도 동시에,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팀으로 하는 작가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선 팀으로 하기에는 지속하기에는 법이 이제 그것을 뒷받치지 못하니까 네네. 그런 것을 내가 먼저 느꼈으니까 이번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팀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학자, 예술가 이렇게 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평론가도 있잖아요. 네네. 또 기획자도 있잖아요. 네. 미술관도 있잖아요. 또 대안공간도 있고 뭐가 갤러리도 있고 이런 게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협업을 좀 잘할 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음악도. 다방면에 뭔가 좀 관심이 있어야겠네요. 일단 그런 친구들이 혼자서 다 해요. 작곡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물론 잘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음악가의 오리지널 곡을 내 작품에 쓰겠다?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아, 또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아, 음악은 네. 음악 자체로 완성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상하고 같이 붙여놨을 때는 자꾸만 음악이 지원자 잘났다고 드러나고 영상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정리하자면 미드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은 뭘까요? 몇 가지만 추리인다면? 뭐 호기심? 아, 호기심이요? 어. 오타쿠 기즘? 뭐 이런 거?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타쿠 기즘. 예. 그럼 작가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죠, 뭐.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기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네. 로망스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로망스. 그래서 4일 밤을 새가지고 로망스를 치고 뻗었어요. 천재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연습곡이 많은데 아람브라엘 궁전을 치고 싶더라고요. 스페인 음악을 좋아하시네요. 스페인 기타. 그렇죠. 예. 그래서 4일을 또 밤새가지고 치고 또 뻗었어요. 그 사이에는 밥도 안 먹고 잠을 안 잤던 거죠. 작가님에게 예술이란 한마디로? 예술이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그게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생활이 되는 것?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네. 그거는 모든 예술가들한테 맞는데 왕의 남자에서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뭐 한 세상 잘 놀라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의미로다가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억지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좋아하는 끌리는 대로 하는 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죠. 이제 조각도 우연히 만나서 해봤고 또 그것도 버리고 페인팅도 했다가 버리고 또 돌아와서 다시 비디오 해보니까 또 갑자기 조각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이렇게 조각도 한번 만들어보고 페인팅도 저 밖에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20년을 이제 미디어 아트로 계속 지속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는 많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형화된 미디어 아트 이런 걸 하고 옛날에 개인적인 개인사에서는 2008년도에 베이징에 대규모 전시를 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개인전을 무척 크게 했고 타이페이에서도 개인전을 했고 베이징에서도 두 군데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이게 그때 중국 갤러리의 대표가 자살을 했어요. 아이고. 죽었어요. 네. 왜 죽었는지 몰라요.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주식 투자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아픔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뭔가 크게 하는 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기획이죠. 기획. 네, 기획. 제가 선배로서 기획으로 중국 그래도 중국하고는 제가 인맥이 많으니까 그냥 중국에 가서 뭔가 크게 전시를 하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이게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술가로서, 미디어 아티스트 김청겸으로서? 제가 이제 처음에 작품을 했을 때는 되게 소심하고 말도 안 하고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자기 세계에 빠져있고 네. 왜 이렇게 밤새가지고 4일 동안 밤새 기타를 쳤다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밥도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 방해되는 무엇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제도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글을 쓰다가 발언을 해야겠다고 이제 했던 게 마치 양철복의 이제 주인공처럼 이제 성장을 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그때 이제 발언을 해야겠다 그렇게 네. 하면서 속대로 했고요.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데 미술진흥법안을 만드는데 그래도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아, 예.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겸 네.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